자, 인천현대 제철의 센터백 라인이 하프라인 부근까지. 김혜리 그대로 빠르게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뒤쪽 들어갔습니다.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인천현대 제철이 결국에는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유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김혜리 선수의 엄청난 크로스, 그리고 최유리 두 명의 선수가 최근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양팀의 선수들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은 왼쪽 벌려줍니다. 최유리 장슬기에게, 그리고 가운데로 이민아 돌아섰습니다. 이민아 한번 접어두고 안쪽 연결 최유정, 최유정 들어갔습니다.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유정입니다. 장슬기 선수가 이민아에게 연결. 이민아가 정말 센스 있는 패스를 주면서 최유정 선수에게 거의 정말 밥상을 차려줬거든요. 최유정 선수가 거기서 또 마무리를 또 잘 지어줬습니다. 또 선수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슛 들어갔습니다. 많은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2대1입니다 자, 결국에는 후반전 좋은 흐름을 유지했던 보은상무 득점을 뽑아내면서 한 점차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정민이었습니다. 준비한 세레머니가 있는 것. 다시 한번 김혜리 네넴에게, 네넴 치고 들어갑니다. 네넴 속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태클, 그리고 다시 한번 아하 연결이 되나요? 아하 들어갔습니다. 이민아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3대1입니다 자, 이민아 선수가 혼전 상황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